전주시와 캠틱 종합기술원이 22일 드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드론 지식정책 포럼 전주 2021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K-드론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산학 연관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정책 포럼이 개최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는 시가 구상 중인 드론 정책 장기 기전과 그간 발굴한 정책을 제시하는 홍보관이 설치됐습니다. 또 시가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